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고 있었던 여기는 주의 백성들을 살리셔서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매 순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혼란의 세상 속에서도 살다가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보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도 또 이 자리까지 여기는 주님의 성도들을 옮겨주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진정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감사함으로 터져나오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찬송받으시고 주님만 높임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예배 홀로 영광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주님을 사모케 되는 게 아니라 역사하게 되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에 가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 33절입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 제 먼저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칠병대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고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쫓아가라.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에 일곱 중 구하여 내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되시고 진리되시고 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놀라운 공로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이루심 안에 거하는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뵐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예수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사모케 되는 귀한 역사 이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진정 안식이 무엇인지 아는 주님의 백성들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 헤롯 당원들과 그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었는데, 이제 오늘 또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사실 이 부류들은 서로가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이들이 이 민중,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취했던 그런 많은 이득들이 지금 예수께로 다 향하고 있으니까 이 서로 적대 관계였던 이들이 어떻게 돼요? 뭉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참 인간들 참 재밌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을 잘 모이게 하려면 하나의 이슈를 딱 터뜨려갖고 거기 집중하게 되면 이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잘 뭉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들의 죄성이고 속성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으로 끌어당기려 하는 게 인간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예수를 갖다가 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예수를 이 군중들한테 망신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게 이들의 목적일 겁니다. 다시 예수께로 향했던 그런 마음들을 좀 자기들에게 좀 돌이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었어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 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이 원어를 보면요, 이 부활이 없다 하는 이 원어가 그냥 없다가 아닙니다. 이 원어를 보면 굉장히 격렬하고 굉장히 확신이 있고 또 계속 되어지는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격렬하게 아주 확신 있게 평생을 부활은 없어!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활이라는 게 있지 않다라고 딱 볼 때, 그럼 부활이라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죠? 부활은 뭘 전제로 해야 되죠? 죽음.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부활은 없어! 막 외치는 것은 죽음도 없어. 이들은 자기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 살고 있는 현세, 이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죠? 이 육의 죽음이라는 것을 거부한다들이에요. 그 육. 성경이 말하는 육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육과 성경이 말하는 육이라는 것은 좀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육은 뭐죠? 예? 네? 마스크를 다 하고 계셔서 속으로는 뭐라고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마스크를 안 하셨어서. 입 모양을 보면, 대충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내가 막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지금은 다 맞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뭐죠? 그 육이라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육이라는 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사르스라는 육은 인간의 인정과 칭찬과 가치와 영광과 인간이 바라는 꿈, 야망, 비전, 소망, 희망, 그 중심에 다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된 것입니다. 율법주의, 인본주의, 은사주의 다 주의자가 들어가는 그 주의 안에 인간이 중심이 된 것들이에요. 실용주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육이라는 것이에요. 육. 다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나로 정철이 되는 것. 모든 게 끝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중심에는. 이게 육입니다. 그 나라는 육.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죄 자체가 그거잖아요. 인간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죠? 인간이 왕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피조물이 차고 꿰차고 올라 앉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 아닙니까? 그죠? 그냥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윤리적인 그런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만 범
범죄에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사이에서 발생된 거예요. 엄연히 말하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죄악들이 있죠. 하지만 진짜 죄라는 것은 여러분이 주인된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거예요. 내가 주인되어서 내 영광을 챙기고 내 이익을 챙기는 그 자체가 나라는 육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그 육을 갖다 보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당하고 싶지 않았고 당연히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당시 사두개파의 그 사두개인들은요 아주 아주 부유한 계층이었습니다. 정말 부자들이었어요. 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의 지배계층이었어요. 지배계층 대부분의 대제사장들이 사두개파에서 나왔어요. 막강한 거죠. 신이.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머리들이 좋았고 굉장히 공부들을 많이 했고 지적인 사람들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말로 당해낼 재간들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은 헬라 사상의 대가들이었고 모세 오경이라는 율법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것만 믿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과 서기관들의 성경 해석과 적용이라는 것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배척관계가 있었던, 적대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자신들이 경험해 갈 수 있는 그런 물질, 그 육, 그 육이라는 것만이 유일한 실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만약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 땅에서 그들이 누리는 것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라는 것은 그럴 수가 없다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겼었던 거죠. 여전히 그 현실의 모순된 삶과 불합리한 삶이 변함없이 계속돼야 되는 그런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만약에 이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새롭게 뭔가 될 텐데 그럼 자기들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지배적인 자기들의 어떤 그런 자기들이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계속 이 현세 안에서 자기들이 힘을 붙들고 싶었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 된 이 상태에서. 그들은 그러므로 사람은 그냥 죽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부활의 교리라는 것이 증명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 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었죠. 근데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그 부활이라서 어떤 부활이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쉽게 한번 설명드리면 장애인이라면 내가 지금 장애인이라면 부활에서도 장애인이 된 거예요. 네? 죽을 때 모양 그대로 부활해서 그렇게 된다고 바리새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당시 육의 모습 그대로를 넘어설 수 없는 부활이라는 것.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그 부활은 말도 안 된다, 모순이 있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반면에 또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사두개인들을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렸어요. 저번 시간에도 살폈듯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께서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답을 갖다가 끌어내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영광의 도구였던 그런 군중들이 점점 더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다음들이 그 전날 예수께 호되게 실패를 당한 후에 그들의 모습을 본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나설 때가 됐구나. 우리가 나서서 우리의 그 현란한 이 말 재반으로 이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꺾어뜨리겠다. 그래서 보기 좋게 모든 군중들을 우리 이 사두개파에게 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돌려버리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되었고 가장 모순적이었던 이 부활이라는 그 교리를 갖다 꺼내 들고 지금 예수께 찾아온 곳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당시 이 모세 오경만을 갖다가 믿고 있었던 이 사두개파 이들이 이 부활이라는 것을 끌고 온 것은 당시 어떤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끌고 왔냐 하면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 오경 가운데 있는 율법을 끌고 왔어요. 이게 신명기서 25장 5절에서 6절인데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서 25장 5절에서 6절 보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듣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서 들어와서 그에 맞아요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게 지금 모세의 율법인데 여러분 이게 왜 나온 거죠? 이게 바로 사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지금 이게 형사취수제도예요. 형사취수제도. 이게 계대혼인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를 이어 자손을 보지 못한 채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법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법이 생긴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집안의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안의 대가 끊기는 것이 큰 형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탄생이 되기에 그리고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한다 하셨기에 그러므로 어떻게든 그 대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어떤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혹시 우리 가문일 수도 있다. 그죠? 이게 바로 계대혼인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대혼인법으로 인해 자손이 태어나면 대문 밖에 전통과 활을 거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죠. 그리고 선언합니다. 우리 집안에 미래의 생명 부양자가 태어났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며 곧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열망을 갖다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 법은 또 홀로 된 이스라엘 여성이 이방 사람과 혼인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집안에서 여자를 보호한다는 거였죠. 세 번째, 그런데 아주 그런 목적 안에서 간교한 목적이 하나 있었는데 집안의 재산이 다른 데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자기 분깃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죽을 경우 그 재산이 부인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인이 다른 집안으로 간다? 그럼 그 재산이 어떻게 돼요? 유출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인간의 강교한 자기 이익 챙기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용해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챙기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형사 취수 제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형을 위하여 자손을 세울지니라 여기서 형을 위하여 원어는 형제들을 위해 집안을 위해서 자손을 세울지니라.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세울지니라는 이 세우다 이 세우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울지니라, 자손을 세울지니라 이 세울지니라는 헬라어가 아나스테세이입니다. 아나스테세이 이 아나스테세이가 어느 헬라어에서 온 헬라어냐면 아나스테미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아나스테미라는 헬라어 혹시 들어보셨죠? 제가 몇 번 이 아나스테미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나스테미 혹시 아시는 분? 아나스테미라는 헬라어 모르셔도 되는데 그래도 나는 이거 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이야, 역시 여러분들 다 속으로 아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뭐예요? 이 아나스테미라는 헬라어 뭐죠? 부활.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이렇게 세워지다. 이 아나스테미입니다. 아주 유명한 단어죠. 근데 이들이 여기서 왜 굳이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은 사실 이 율법을 통해 진짜 자손, 진짜 후손, 즉 세라, 씨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들을 부활케 하시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단어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이라는 것은 그런데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죠. 누가 이루셔서 된 거예요? 예수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거저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부활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이 놀라운 은혜를 보라고 주신 부활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들은 그 율법을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들이 육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어서 자신들의 의의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이 아니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들은 율법을 육적으로, 즉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고 자신들의 힘으로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 영혼의 부활이 아닌 현세적 부활, 자식을 통해서 그 육적 부활을 부활이라고 주장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육적인 노력과 공, 그 의, 인간의 의, 그 율법 지킴과 말씀 지킴의 그 의의를 쌓아 얻게 되는 것임을 주장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놀라운 후에 그 자손은 씨로 오신 예수 안에서 부활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육적인 부활을 꿈꿨던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였죠. 그 율법의 근거에서 지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질문 자체를 통해서 이들은 부활을 모르는 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들이 한 수수께끼를 꾸며냅니다. 거기 7형제가 등장해요.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보이죠. 7, 이 온전수라는 7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대를 잇게 하라고 수고의 노력과 공을 다하죠. 능력을 다하는 인간들의 그런 의사기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인간의 육의 그 영광 챙기기라는 것은 열매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 속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활이 정말 있다면 이 일곱 형제 중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여야 할까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이 질문 7형제가 있었는데 그죠? 7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형사 취수제에 의해서 그 다음 동생에게 그 아내가 다시 결혼하고 둘째와 셋째 일곱 다 죽어요. 그럼 나중에 부활하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걸까요? 그죠, 여러분. 이게 어렵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런 거 막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관심도 없으세요? 도저히 말씀 이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전. 그죠, 교회 오면 보기나 주세요. 이게, 이 말씀이 이게 웬만하면 처음 보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사실은 진짜 부활이 정말 있다면 이 여인의 일곱 중 누구의 아내가 할까? 주님께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부활은 있다 없다?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활은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질문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대를 잇는 그러므로 그 메시아라는 자손 인간의 힘으로 오게 되는 그런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는 그런 그들이 생각하는 육적인 그런 영광 챙기기의 부활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 가운데 갇혀서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그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부활을 지금 수수께끼로 만들어서 딱 던져버린 거예요.
결국 그 율법주의의 인간의 영광 쌓기라는 것은 진정한 율법으로부터 그 정죄로부터 온 사망에서 부활되는 진정한 부활이 그런 부활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갖다가 스스로 질문 속에서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그런 율법주의 육 안에 죽음 안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진짜 부활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부활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알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9절에 그들에게 말하시죠.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러므로 당연히 어떻게 해요? 오해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성경이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값없이 은혜로 마른 뼈 같은 시체들이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부활이죠. 그게 진정한 부활이에요. 이미 그 부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사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 은혜를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죠. 로마서 1장 17절 16절 보면 복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디나미스,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이라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에 의해서 인간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하시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뭐다? 은혜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 안에서 부활되는 그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게 부활인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율법을 통해서 지금 이 사두개파 이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 모세 오경이라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보라고 준 율법에서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 율법을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갖고 와서 그것을 지켜서 그 대를 이으려고 하는 그런 육적 부활을 이해하고 있으니 내가 성경을 잘못할 수밖에, 오해할 수밖에. 이 오해하다는 플라나오라는 헬라어는 그냥 단순히 오해가 아니고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다. 이들이 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뭐예요? 맹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요. 당시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이 예수님께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께서 오셔서 그러셨잖아요. 니네가 본다 하나? 보지 못하는 거다. 니네가 말씀 지켰다 하나? 말씀 하나도 지키지 않는구나. 앞을 못 보는 양이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실종을 드러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다 길을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자이기 때문에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시체들이야. 다 눈먼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둠 안에서 한치 앞을 못 보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들의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이 본문 속에서 말하는 이들의 질문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우리 부활은 누가야? 아내가 누가 되는 거야? 그 아내가 누구의 어떤 형의 어떤 형제의 아내가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우리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진짜 여러분 그 예수 안에서의 놀라운 은혜로 되는 그 부활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고요. 우리도 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육적인 부활 안에 묶여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눈먼 자들이에요. 육의 것들만 생각하는 자들 다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30절의 그러므로 진정한 부활의 모습을 주님께서 다시 이제부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30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활 때에는 뭐라고 그러세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주석서를 갖다가 다 찾아보면요, 이 30절을 갖다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야 우리가 부활하면은 이제 더 이상 이 남자 여자가 아니야. 이제 뭐 다른 하나의 뭐 이상한 중성 그럴 수 있어. 이런 거 다 이 성이 다 사라지는 거야. 부활하면 이제 더 이상 애기도 안 낳아도 돼. 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이 신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부활의 상태는 이런 거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야. 천사들과 같이 돼. 물론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설명이 그저 이런 어떤 형태적인 겉모습적인 이런 걸 지금 말씀해 주신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일까요? 우리는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야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데 여러분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한다면 물론 하늘나라 가서 어떤 모습이 있을까 궁금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그 이후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시체들인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주님은 육이라는 그 율법이라는 그 죽음 안에 갇혀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그 육적 부활관을 삭제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 우주, 이 만물, 이 세상, 이 모든 역사, 여러분의 삶, 이 모든 것들을 왜 창조하셨고 왜 만드셨고 왜 여러분에게 이 삶을 또 살게 하실까요? 왜? 잘 먹고 잘 살라고? 여기서 떵떵거리라고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왜 그러신 걸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역사를 통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며 왜 예수가 영광 받으셔야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며 그 영광을 인간들 스스로 챙길 수 왜 없는지 인간의 실존과 그 인간의 실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고 가리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이 여러분 부활인데 그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이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되는 놀라운 현상인데 그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우주 만물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역사를 던져버리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경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장가, 시집, 이런 단어들을 쓰시면서 이 인간의 육적인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라 하시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다? 이 장가하고 시집가는 이 인간의 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다? 삭제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의 어떤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인간들을 인간들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모든 육이라는 이 자체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왜 합니까? 혼자 사시지? 갖고 애는 왜 낳아요? 아, 한 명만 낳지 두 명, 세 명 낳으라고 그러세요, 도대체? 다들, 우리, 저한테 막 다들 그러세요. 저는 딸이 한 명이잖아요. 나중에 서원이 외로우니까 한 명 더 낳아. 이유가 뭐예요? 서원이 외로우니까. 또, 부모들을 갖다 챙기는 자식이 한 명이면서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게 들어오면 다 뭐예요? 내 이익, 내 유익, 그죠? 이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하나 보면 다 인간의 육에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 왜 가세요? 혼자 다 힘들어서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사랑해서요. 뭘 이렇게 또 사랑하세요?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 가면 사랑하라고 그렇게 외치는데요.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 가정은 사랑이 안 된다는데. 좀 있죠. 뭐라고 지원아? 아빠가 싫어?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집, 장갑,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게 왜 던져?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 뭘 보라고? 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공감하지만 안 되는지 보라고 주는 거예요. 에베소에 나오는 가정의 얘기,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신랑 대신 예수와 신부 대신 교회의 얘기인 거예요. 성경 전체는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육이라는 것의 삭제가 부활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영광을 챙기는 그 육이라는 것의 삭제,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인간의 삭제 속에서 예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교보제로 주신 그 인간의 역사, 우주, 모형들을 실체들을 보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교보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육을 통해 사실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인간들이 부활 안에 있게 되면 그러므로 장가 시집가는 그 육이라는 것이 삭제되고 천사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망을 찬송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신령한 그런 신랑 대신 예수만 의존케 되는 자들이 되는 것이 부활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결혼, 인간의 모든 삶을 통해 진정 주님은 여러분을 거기에 안주시키시려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 그 육 그림자들은 언젠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라는 신체 안에서 진정 영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끔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싶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1절 보면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어떻게 된대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어떻게 된대요? 멸망할 것이나 오직 누구는?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이것을 주신 목적은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보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가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한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 다 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창조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목적은 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 여러분은 다 착각하시고 계세요. 예수가 나를 위해 있다. 이 성경도 나를 위해 있어. 하나님도 나를 위해 있어. 여러분 그게 죄예요. 내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인생 역사, 이 우주 만물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세요. 이 모든 드라마에서 누구가 주인공? 예수만 주인공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잘 몰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맨날 그런 찬송하면서 뿌듯해요. 야, 나 사랑받게 태어났어.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게 아니고 예수 알라고 태어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아는 자들이 돼서 다시 불러가실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는 다 인본주의 안에서 교회들이 다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뭔가 좀 잘 갖다 드리고 뭔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면은 뻥튀기 해주셔서 60배, 100배로 다시 마치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요즘 기독교 안에서 보험회사 사장님 되신 것 같아요. 그쵸? 보험회사 사장님 우리 하나님 보험료 잘 지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빠지지 말고 11조 잘 하세요. 보험료 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 사고 당할 때 그죠?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이 보험이지 뭐예요? 여러분 그 보험 들라고 하나님 이상의 여러분 넘기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니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만히 살고 보면 나는 보험 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은 보험회사 사장님 같아요. 나 힘들 때만 보험 청구하죠. 사고 당할 때 하나님 찾죠. 자동차가 다 쓰면 보험회사 전화하고 나 사서 다 썼어요. 이거 똑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쵸?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을 갖다 이 세상에 창조하셨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건 다 없어질 것들인데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 되심을 알라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이 있을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여러분을 이 땅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제발 아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육적 부활에는 여전히 죽음 안에서 착각하고 있는 죽은 자들이 생각하는 부활이야 라고 말씀하시네요. 진짜 부활이라는 것은 그 율법 안에 갇혀있는 너희가 진정 그 율법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은혜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육이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라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영 그게 부활이야. 그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지 어떻게 부활하게 되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오경 안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세오경을 믿는다는 너희가 그 율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는 보지 못하고 그것을 갖다 지켜서 여전히 이제 나의 영광으로 그것을 삼으려고 하는 그 의 쌓고 있는 자들이 너희 아니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출애굽기 3장 6절을 통해서 이미 그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31절, 3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시네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지니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너에게 말씀하셨는데 너 이거 모르겠어? 라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인지 아니? 이게 바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안에 그 부활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산자들의 하나님인 거야. 산자들이라는 것, 여기서 산자들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은 이들이 다 어떤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죽어 있었던 자들이요. 이들이 다 죽어 있었던 자들인데 산자들을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들이 열심히 살아서? 자손 잘 낳아서? 이삭을 낳을 수도 없었던 자가 아브라함이었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했는데 그 약속을 깬 자가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깼기 때문에 죽어야 될 자였죠. 그런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야 될 아브라함이 산자가 된 거죠. 그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이들이 죽은 자들이었는데 산자들이 된 것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죽었었던 이들을 거저 값없이 은혜로 산자 되게 하셔서 그 부활케 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안에서 부활한 자들 된 그 부활의 하나님, 산자들의 하나님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야.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장가, 시집, 어떤 그 육에 머물러 있는 자신이 주인이 된 그런 죽어있는 시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죽음에서 부활케 하셔서 진짜 산자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부활케 된 자들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이 무엇으로 됐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으로, 그가 하신 역사로, 그가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셔서. 이것이 인간의 힘과 노력이 1%도 감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형의 죽음은 아우에게 형수 시집 보내서까지 그들의 힘으로 이루게 했던 그 율법, 그게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되는 걸 할 수 없는 자들임을 알라고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만 부활이라는 것을 있을 수 있구나를 갖다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른 뼈 시체들을 거저 은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언약의 역사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부활인 거예요. 그들을 살리셔서 산자들 되게 하셔서 이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케 하시고 의존케 하시고 그분이 왕이십니다 고백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영적 삶이에요. 주님은 오늘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을 공격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 아래에서 있게 되는 진짜 새 언약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죽어 있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은혜로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로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게 진정한 부활의 삶이야. 참 장가고 시집가고 어떤 모습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 안에 주고 있는 너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은 바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만 되는 거야 말씀해 주시는 거야.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가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간 날에 맺은 것,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구약이에요. 옛 언약입니다. 그죠? 새 언약은 이 옛 언약, 이스라엘 백성, 이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그 신에서 맺은 율법적 그 언약, 그 구약의 그 것과 같지 않다. 새 언약은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해요? 깨뜨렸다. 이게 구약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은 그 구약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끌고 당겨요. 나 이거 지켜야지, 이거 지켜야지. 예수께서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고 해도 제자들이 결국 예수 배반하죠. 예수가 옆에서 기적과 표적을 다 익혀주시면서 이거 예수가 누군지를 보여주셔도 그 예수 몰라요, 인간들은.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끌고 당기는데 옆에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끌고 당기는데도 남편이 되셨는데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해요?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실존이에요. 그럼 구약이라는 것을 왜 주셨냐? 이런 너희들을 보라고, 알라고. 이게 우리의 인생 역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루는, 이게 이제 진짜 언약이 오는 거예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고 소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라는 법이 여러분 내 밖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말씀이라는 율법이 내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우시나요? 아니죠? 지켜야 돼요. 대상이 돼버리니까. 근데 이게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이것을 뭐예요? 지켜야 돼요? 더 이상? 아니에요. 말씀을 갖다 이미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과 육신이 하나 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 지킨 자 되게 하셨다. 아시겠습니까? 마음이 기록하였다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돼요? 믿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이 기록하여 나는 그렇게 믿어지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그게 바로 부활의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산자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 내 안에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역사가 믿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저 값없이 은혜로 되게 하셨다. 이거 알라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뭐를 알게 될 인간들은 진짜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 아닙니까? 남편 되신 그분께서 이제는 율법의 남편으로 죽으시고 은혜의 남편으로 오신 것. 기억나요? 로마서 7장 1절 6절 말씀 아니야?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육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이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법을 갖다 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거죠? 정죄를 받죠? 정죄라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죠?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약 그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남편이 뭐예요? 어떤 남편이? 율법의 남편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남편들이 있는데 여러분 뭔가 잘못할 때마다 그냥 잔소리 그냥 막 터져요 계속. 우리 좋으세요? 잔소리 터지는 남편 좋으세요? 그 잔소리 때문에 공황장애 가와요. 우울증이 걸리고 좋으세요? 정신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좋으세요? 근데 언젠가 그 남편이 죽었어요. 알렐루야. 이거 너무 좀 그런가? 죄송해요.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어떻게 그 잔소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 오늘 숨도 집에 가자. 우리 주님. 우리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황당하다. 맞아, 황당하지? 그 남편을 갖다가 누가 죽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끌어 안으시고 십자가에 갖고 가서 뭐예요? 자폭하시는 거예요, 자폭. 이거 그러니까 율법의 남편과. 3절. 그런 거 만약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죠? 그 법에 저촉이 되나 정죄받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야. 이게 법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법 안에서 그 은혜의 남편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나니. 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곳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이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예수라는 남편만을 이제는 의존케 되는 그 열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땐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에 의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으니 뭐예요? 그렇죠? 율법 지켜, 말씀 지켜서 그 의의로 나를 갖다가 살게 한 그 의의의 열매,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이게 다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다 무화과나무, 말라 비틀어지는 무화과나무, 열매는 없고 무성이만 많은, 그 잎사귀만 많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 정확히 지금 로마서에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새 언약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임하게 된 이제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세요? 예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잔소리하는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정죄하는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속 쓰러지지만 어떻게 해요? 은혜로 덮으시는 남편이에요. 사랑으로 덮으시는 남편. 십자가의 보혈로 매 순간 여러분을 섬기시고 가리시고 이끌어가서 은혜와 공제를 깨닫게 하시는 남편입니다. 그 남편을 평생 여러분이 이제 섬기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남편이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바라보게 하시겠죠? 옛날에 잔소리하는 남편은 잔소리 들을 때마다 지긋지긋하고 싫어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은 내가 쓰러지고 잔소리 받을 만한 상황이 됐는데도 그런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 은혜가 뭔지를 알려주시겠대요. 그러니 그 남편 내가 넘어지고 엎어질 때마다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남편께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이런 것들 이해가 되시는 여러분들 시간 되게 실망합니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예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보면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여호와의 눈으로 내게 임재하여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한 자리에 이게 다 시체들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라고 하는데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만 가지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내게 살 수 있겠네 하시고 내가 대답해 주 여호와께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나이거든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느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꽂히게 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피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랴 부활.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며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 이 뼈 젖버가 들어가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니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돌면 그 위에 가죽이 덮으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 생기에게 대언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겨들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기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여러분이래요. 이 뼈들이 여러분. 그들이 이슬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져서 우리 다 멸절되었다. 우린 다 이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서 다 멸절된 시체들을 마른 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안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문엄을 열고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것이 여러분을 끊어내셨다.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 여기서 이스라엘 땅 본토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끌고 가시겠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문엄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왜 부활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안에 생기를 두셔서 왜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대요? 내가? 그죠? 이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에 진정 관심 있으세요? 예수라는 은혜의 본체에 관심 있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넘기시고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나누게 하신 이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산자들의 하나님 되게 하신 것, 이 새 언약을 여러분 안에 심으신 것, 이 모든 이유가 뭐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 은혜, 그 사랑, 십자가, 그거 좀 알라고. 알라고. 주님 어떤 뭐 집사님 한 분 만났어요. 이분 다니시는 출석하시는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 같아요. 성가대가 우리 성도 전체에 몇 배 되는 것 같아요. 성가대원이. 뭐 100명 성가대가 한 7, 80명 되는지 하여튼 두세 배 되는 성가대만 교인들 말고 거기 대장이세요. 대장.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나온다가 그런 말씀을 해요. 아, 제가 이래가지고 20몇 년을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20몇 년 동안 성가대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어떤 말이냐면, 막 한탄을 하시면서,
가만히 보면은 근데 이 성가대 아니었으면 저는 교회 벌써 진작에 안 나갔습니다. 성가대 아니었으면 교회 진작에 안 나갔대요, 자기는. 그냥 성가대 하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교회에 붙어 있대요. 성가대 대장도 하고, 성가대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냥 이 노래하는 거 이게 그냥 좋아서, 그래서 붙어 있대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태만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봉사하는 것 때문에. 교회 관계 사람들 만나고, 이 관계. 여러분. 이게 관계가 맺어지고, 이게 관계 때문에 안 나가기도 그렇고, 또 안 나가면 괜히 하나님께 맞을 것 같고, 찝찝하고, 뭔가 사업도 안 될 것 같고,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이게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또 이것대로 하니까 나가는 게 이것도 뭐 은혜인가 보다 하고. 제가 그래서 그 직장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참 안타깝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다 그랬어요, 제가. 저보다 한 열 몇 살 많으신 분인데 제가 막 야단 쳤습니다. 집사님, 대장님 그랬어요. 그 성가대 대장님이라고 그러시는 대장님! 제가 그랬어요. 진짜 당신은 예수께 관심이 있습니까? 제가 딱 질문했어요. 정말 예수께 관심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세요? 그거에 관심이나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면 성가대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있다. 성가대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있다. 뭐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뭐가? 교회 나가는 목적이 성가대? 교회 나가는 목적이 관계? 셀? 봉사팀? 무슨 팀에 속해 있어서? 괜히 안 나가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엉터리라고. 무슨 이게 성도냐고. 다 엉터리들이라고. 믿지 말라고, 차라리. 그냥 교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거지냐고 그랬어요. 거지예요? 예수님이 거지세요? 장난해요, 지금? 제가 막 그랬어요. 제가 막 한 번에 막 폭발하면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절 조심하세요, 여러분.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 제일 자기 무섭더라, 막 소리치는데. 제가 소리쳤어요, 방 안에서 얘기하다가. 당신 뭐 하는 거냐고. 하여튼 이런 썩을놈의 교회들이 다들 인간들을 갖다가 아주 지옥 백성으로 만들고 있다고. 제가 그랬어요, 진짜. 이게 무슨 한, 이게 교회냐고. 이것들이 다 교회냐고. 당신이 신자냐고, 당신이. 예수한테 관심이 1%라고 있어요, 당신? 진짜? 제가 막 그랬더니, 아닌데, 아무 말 못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없대요. 근데 뭐가 성도고 뭐가 신자냐고, 이렇게 소리치냐고, 정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분한테 소리치고 했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정말 예수께 관심이 있으세요? 예? 네? 정말 말씀에 관심이 있으세요? 말씀 속에 예수를 보세요? 아니, 여기 나오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이 교회. 여러분한테 뭐, 점심도 이제는 제공도 안 하는 이런 교회. 점심도 안 주는, 요? 설교는 됐다 길고. 예? 네? 왜 오세요, 왜? 성가대도 없네, 우리는 이제. 거기 성가대 돌아가면서 뭐 한대던데. 뭐 다섯, 여섯 명 이렇게 짝져서. 우리는 그것도 없어. 우리는 그들이 돌아가는 성가대가 다섯, 여섯 명 그들이었는데, 없어, 그것도. 그리고 왜 그러세요? 진짜 예전에 관심 있으십니까? 그냥 안 오면 괜히, 아이, 그래, 그냥. 아니면 제가 불쌍해 보이세요? 서로 다 앞에서 난리 치는? 한 시간 죽어라? 피터 뒤에? 소리 질러 가면서? 저 뭐 있긴 한가 보다. 저 놈이 저렇게 막 그냥 소리 치는 거 보니까. 인생에 뭔가 있긴 한가 봐. 여러분, 이런 생각 드세요? 저는 진정 여러분이 예수께 관심이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소망. 교회가 아니고. 예? 예비교회 괜찮아요. 이거 없어도 돼요. 아니, 또 이런 말 하면 또 우리 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 관심도 하나도 없고. 아이고, 정말. 제가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저는요, 여러분 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지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제 진심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진짜 이 말씀 안에서 예수께
깊게 관심을 주시고 예수님 흘러온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조금이라도 느껴지시고 깨달아지시고 알게 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임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여러분 다 우리는 오늘 내일 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봉헌을 하나님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아는 것, 성령 예수 관심이 있으신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당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 맞네요. 그 예수, 심령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예수와 교제하고, 여전히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지만 그 예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고,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 오늘도 죽은 신체에 맞네요. 그 고백 안에서 당신 없으면 정말 어떡합니까? 그 예수께 점점 더 관심 가져주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를 점점 보시고 예수를 점점 사모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이고 그게 영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다 제각기 왕이 되어서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관을 놓을 수 없는 자들이 저희들인데 그 왕관을 꼭꼭 붙잡고 움켜잡고 끝까지 사수하려고 우리 힘과 노력을 다하는 자들이 우리들인데 그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꽉 찐 손을 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은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피 씻어서 아둥바둥되는 우리의 모습이 매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무력화시키시고 우리가 붙잡고 있던 왕관을 주님 앞에 놓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왕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진정한 고백이 이들 안에 있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존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산자들이 하나님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인생 전체를 통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네 감사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들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여기도 주님 백성들의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산재물로 드려지는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부활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와서 부활하셔서 산자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사랑하시고 축도를 일어나시기로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이마시오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마음도 충만 역사하심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쌓여있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지만 빛 대신 예수 안에서 부활한 자들로 살아가게 될 이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